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. 우리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.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최근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이 법을 다루는 분들도 각종 법에 위임된,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.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,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그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.